영생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면 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주인공이 그 두 아들의 아버지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 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알면 깜짝 놀래. 와, 하나님도 이 아버지 같단 말인가? 와,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15장 11절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얘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인가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 불평을 해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맨날 얘기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런 죄인들하고 거룩한 사람이 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뭐 대화하는 것, 밥 같이 먹는 것, 천만의 말씀.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어떤 아버지 얘기하게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들어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듣고 선택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루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에 내 몫을 달라 이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어떻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 누가복음 15장 12절 한 줄만 해도 이 놀라운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아버지야. 유산이라는 건요, 그 당시 법적으로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천만의 말씀. 예. 그리고 그거를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달라는 것 자체가 망할 놈이에요. 예.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저런 놈을 어떻게 살려나? 저런 놈은 뭐야? 돌로 쳐 죽이자. 예. 율법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율법을 어떻게
안 지켜. 안 지키고 그놈의 망할 놈에게 어떻게 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버지가 줬대, 줬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을 몰라. 좀 멍청한 아버지 같아. 나 같으면 안 죽겠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하고 이 아버지는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난 30년 동안 그 아들을 키우면서 성격이 어떻고 어떤 장래가 뻔히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예, 뻔히 보여. 이 자식은 진짜 골치 덩어리겠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올 줄을 아버지는 알았다. 드디어 왔어요. 이 아버지는 이 망나니 아들이 왜 지금 돈을 달래는지 알아요. 왜? 마음대로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다는 거 뻔히 알면서 줘요. 뻔히 알면서 주시는 하나님. 그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돈 주면 나가서 술 먹고 내가 왜 그걸 줘? 난 안 돼. 너 말이야 살기 싫거든. 나가. 그게 우리들의 상식적인 아버지 태도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 수가 없어. 왜? 상식 바뀌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유 얘기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하고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아버지하고 다시 안 보겠다 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선택대로 해주시는 분. 와,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다 벌어먹는지 알아, 이 자식아? 이 돈이 내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나가려면 나가. 돈은 못 줘. 그런데 얘 아버지는 주시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보다, 아들아, 돈보다 나는 네가 더 좋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선택해. 집 떠나려면 떠나지만 나는 내 돈을 아끼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하니까 돈 줄 수 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느끼게 해줄까, 아버지, 아버지는? 네가 지금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몰라서 지금 집 나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나는 네가 집 떠나려고 해도 허락할 거야. 돈 달라고 해도 허락할 거고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의 자유야.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돈을 받으면서 자기가 예상했던 거 외야. 예상대로 했다면 돈 주실 리가 없었어. 돈 주실 리도 없고 나보고 뭐요? 너 같은 놈 호적을 파버릴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거를 예상했는데,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가 줬어. 그럼 이 아들이 뭐요? 와,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뭐요? 아니잖아.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네. 오, 내 자유를 주신대네. 내가 선택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지만은 이 아버지는 결국 나를 돌아와도 받아주실 아버지네. 물론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 네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나를 생각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유산까지 주는지.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도 지금 나가서 술 먹고 막 화려하게 살아볼 욕심을 꺾을 수가 없어서 나갔어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살게 됐어요. 배가 고파서 어떻게? 죽게 됐습니다. 이런 아들을 이 세상에서 누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아들의 생각에 자기를 다시 받아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빠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여러분.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을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생기를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생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유전자들이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암이 낫는 그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시는 분들이 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병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실 게 없습니다. 6개월 정도면 돌아가실 겁니다. 혹은 길게 잡아봐야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누구밖에 없어? 예, 네.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만드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 암 걸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렇죠, 능력과 그 탤런트와 그 건강과 모든 것을 어떻게 쏟아 부어버려. 출세하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크게 쏟아부으면서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고, 예. 그래서 이제 암이 생겨. 암이 생겨도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몸에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생기도 없고. 그래서 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은, 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여기서 이제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자? 아버지께 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 여기서 왜 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지금 여기서 내가 줄여, 뭐요? 죽는구나. 안 가면 죽어. 여러분, 사람들이 참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돼야 돼? 와, 내가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이제는 뭐예요? 희망이 없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 하러 가요? 밥 얻어 먹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바보들 먹으러 가는데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면목이 없어. 무슨 낯짝으로 가겠냐 이 말이야. 가서 지금 밥을 먹어야 내가 살겠는데. 예. 네. 그래서 가서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자기 입장이 서야 돼. 예.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어떻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취직시켜 주세요. 저요, 공짜로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은 해드릴 테니까, 밥값은 해드릴 테니까. 제가 뭐 그렇게 염치 없는 놈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야. 이제 아시고 꼭 돌아와. 생각한 뒤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을 놈은 뭐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자기 입장 세우기 위한 뭐예요? 대사.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슨 사과 이런 거를 뭐예요? 사과라고 그래요, 사과.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여러분, 사과는 회개하고 다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제서야 회개가 튀어나옵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지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즉 대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왔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와, 저 온다 우리 아들. 왜? 아버지는 거지가 돼서 올 거라는 걸 알았어. 이 자식 성격으로는 반드시 있는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야 돌아올 놈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탕자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근데 먼저 보고 그런 아들을 어떻게 여겼다? 측은히 불쌍하게 여겼다. 제가 먼저 아버지로서 봤으면 거지가 돼서 온단 말이야. 하인들 볼게. 여봐라. 예. 대문 닫아거라. 그래서 밖에 나와서 네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해. 들어보고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할 거야.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대문을 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런 아들일지라도 불쌍히 여겨. 어떻게? 달려가. 무조건 뭐부터 해? 아무 조건 없어요. 달려가 그냥 어떻게 그 돼지 냄새 나는 목을 끌어안아. 구원은 이렇게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돌아와도 받아주시는 아버지겠다라는 쬐끄만 뭐가 있었어? 믿음. 아시겠죠? 달려가 목을 안고 이 키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웹니다. 아버지는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무조건 하고 뭐예요? 자, 하인들에게 옷을 가져오느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건 뭐예요? 옷, 반지,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 얘는 이 거지는 내 아들이다.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안 죽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질주를 해서 뛰어나간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이. 야, 이 죽일 놈 왔다. 이 가만둘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버지가 맨 먼저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아들이 왔는데 막 뽀뽀를 빨리 구원해야 돼. 아시겠죠? 예. 이래가지고 여러분 24절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저는 그 다음 나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지가 토끼였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토끼, 도망간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아들이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이 나간 죄를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내가 잃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이 아들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네. 그 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마음의 할례를 탁 받은 겁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탕자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속에서,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둔해진 마음에 할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연에서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뭐라고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와 오래 같이 살았어. 그런데 아버지를 몰랐어. 드디어 아버지를 알게 됐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구나.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러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난 것.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 이어주실 건가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였죠. 그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왜 그 환자만 찾아왔을까? 이상하잖아. 그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 베데스다의 기적.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